축구 루키 박현경입니다. 드림이 누나 안녕. 어 열심히 할게 이정아. 하나 언니다. 어? 어디? 하나 언니더라고. 이정아 이렇게 인기가 좋은 핑미핑미를 나를 지정해줘서 너무 고마워. 열심히 할게 오늘. 일단 2020년에는 물론 타이틀이나 이렇게 무슨 왕을 하면 좋겠지만 우승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 좀 아쉬웠던 걸 좀 보완해서 내년에 일단 제일 큰 목표는 우승으로 잡겠습니다. 좀 올해 좀 퍼팅이 조금 많이 아쉬웠던 것 같고 드라이버 비거리도 부족한 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동계훈련에서 거리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동계훈련은 어디로 가세요? 샌디에이고로 가요. 오, 언제 가세요? 1월 9일 날. 제 생일 이틀 뒤. 오. 다른 분들한테도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올 초 시즌에 좀 기대해주셨던 것만큼 제가 좀 보답 못해드린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한데 신인상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한 상반기, 하반기 넘어오면서도 제 스스로가 많이 좀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나서는 신인상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 이나 좀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올 시즌이 되게 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눈 깜빡할 사이에 좀 마지막 시합이 온 것 같아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자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체력관리는 글로리어스 팀 선생님들께서 매 시합장에 와주시면서 체력 안 떨어지게 운동시켜주시고 시합 없을 때도 항상 센터 가서 운동하는 게 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딱히 큰 취미는 없고요. 돈 쓰는 쇼핑하는 걸 좋아합니다. 책 사는 것도 좋아하고요. 옷 사는 거에 돈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취미는 쇼핑입니다. 아, 당황스럽네요. 5-60m 펑커샷. 정말 하기 싫어요. 오, 이렇게 써주신 거 처음이에요. 아, 진짜요? 네. 99년생입니다. 성이 이씨예요. SBI의 이소미 프로님입니다. 이소미 프로님! 축하드려요! 저 들어오셨네, 지금. 어? 지금까지 저 핑미핑미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 하루 남았는데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까 저희 KBPJ SBS 방송 많이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